네, 먼저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24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였던 244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 주당 순이익은 91센트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82센트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 총 이익률이 18.2%로 기록됐습니다. 1분기에 19.3% 대보다 하락을 했는데 부문별로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사업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6% 넘게 증가했고요. 에너지와 스토리지 매출, 그러니까 태양광과 배터리 쪽 매출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증가해서 15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점을 저희가 직접 찾아봤더니 테슬라의 연구개발 비용이 9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분기에 7억 7,100만 달러보다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AI 개발로 연구 개발비가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CNBC는 실제로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가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넷플릭스의 실적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3.2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 예상치였던 2.86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전체 매출이 약간 좀 부진했는데 82억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83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또 꽤나 긍정적이었는데요. 넷플릭스는 59만 명의 고객이 추가 가입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는 비밀번호 공유 금지 정책을 미국 내에서 시행한 덕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광고 지원과 비밀번호 공유 정책 변화로 하반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시간의 거래에선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 기업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핫했던 기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LNF는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로 떠오른 2차 전지 소재 쪽이긴 하지만요.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에 비교해서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요. LNF는 어제 오후 2시쯤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뒤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NF는 이전 상장을 위해서 한 증권사와 주관 개혁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설도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약간 다른 LNF와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오늘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공시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녹십자에 대해서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불성실 공시 내용은 단일 판매와 공급계약 체결의 지연 공시 때문인데요. 앞서 지씨 녹십자가 지연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씨 녹십자 측에서는 지연 공시 사유가 단순 실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실수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는 어제 이 녹십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적 자체가 상저하고의 이 흐름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패치 백신에 대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주가 반등은 미미할 것이다 라면서 올 하반기까지 주가 흐름은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